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모TV의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제가 이제 쇼호스트 생활을 시작한 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12,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뭐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 궁금해하시는 거 20가지를 Q&A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복 쇼호스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쇼호스트 연봉, 인센티브, 정규직. 우선은 쇼호스트가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연차 수가 나는 뭐 낮은 1년차, 2년차, 3년차들은 정규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GS나 뭐 CJ 정도였고 나머지 채널들은 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었고 그 다음에 연봉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정규직이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계약직으로 돌아가면은 다 회당으로, 그러니까 방송 개수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제 페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방송을 많이 해, 아니 매출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따로 있느냐? 대부분의 쇼호스트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연차 수가 오래돼서 뭐 프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뭐 업체에 소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도 소수 그런 분들만 뭐 이제 개당 뭐 하나 판매될 때 얼마씩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쇼호스트 대본 스크립트. 쇼호스트가 이제 상품하고 처음 미팅, 상품 미팅을 할 때 상품 기술서를 받죠. 그 다음에 각 홈쇼핑사마다 그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가 대본을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GS샵에 다닐 때 그때 뭐 오프닝 아니면 뭐 컨셉 그 다음에 뭐 디테일 이제 호스트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 기간 있죠. 뭐 한 12분 정도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뭐 요점만 간단히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방송에 관한 심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도 같이 좀 볼 수 있게 내가 이벤트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심의적인 것도 같이 보려고 이런 뭐 대본이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매출이 좋았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매출이 좀 저조했다 라고 하는 그런 후기 정도는 또 남기는 채널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대본이나 스크립트는 있느냐 라고 하시면 그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의 그 대본은 뭐 토시 하나 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대본이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대본은 없습니다. 그런 대본은 없고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겠죠. 그 다음에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본인이 좀 갖추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요즘에 뭐 연예인 셀럽들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작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따만큼의 뭐 대본이 있습니다만 그 대본을 충실하게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라이브고 그 다음에 그걸 일일이 대본을 다 봐가면서 상품 핸들링 하면서 또 콜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어보시는 그런 뭐 대본이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에 뭐 철저하게 갖추어진 그런 뭐 큐시트 내지는 대본 요런 거는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예,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매진, 리얼 매진, 진짜 요건데요. 이게 홈쇼핑이라는 게 어찌됐든 물건을 파는 목적을 갖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는 아마 이런 매진들이 속속 있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매진들이 있었어요. 뭐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막 무조건 되고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수량을 좀 적게 넣어.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서 방송을 자주 하는 와중에 생산되는 물량이 적어서 뭐
약간 목표가 낮은 뭐낮 시간에 들어가서 뭐 수량을 빨리빨리 빼서 매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꼭 매진이 꼭 리얼 매진이냐? 이 매진이라는 기준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그 시간대에 따른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을 채우고도 넘어가는 달성률이라고 하면 당연히 리얼 매진이 맞죠. 그리고 상품 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상품을 뭐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제품들, 뭐 예를 들자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용기에 담아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뭐 벌크로 다 구매를 만들겠습니다만 그런 건좀 만들어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공예 뭐 제품들은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방송에서 그 주어진 목표, 그 다음에 제품이 그 기간 동안 잘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의 목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진짜 매진인가 봐, 진짜 인기가 좋은가 봐 라는 게 진짜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예. 지금은 뭐 거의 전략적 매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고객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매진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심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는 거의, 예. 그러니까 진짜, 매진이면 진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홈쇼핑 채널이 몇 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LG하고 뭐, 삼구, 뭐, 요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멤버는 아닙니다만. 제가 LG 홈쇼핑이 GS로 바뀌고 나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 요렇게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들은 지금 다 T컴 녹화 채널들을 또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홈쇼핑 채널이 몇 개냐 궁금하신 거는 호스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또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라이브의 호스트들이 다 녹화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럼 무조건 6개니까 12개 채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홈앤 같은 경우, 홈앤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 그래서 모바일로 또 영상을 송출하는 게 있어요. 약간의 라이브 채널에서 티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두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티컴을 들어가면 K 쇼핑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쇼핑앤티, SK, 그 다음에 더블 쇼핑.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에서 14개에다가 다섯 개를 더하면 19개죠. 19개 채널이 존재하고, 뭐 물건 제대로 딱 파는 그런 홈쇼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포머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채널 돌려보시다 보면 상당히 저기 위 채널에서 뭐 짧게 2, 3분 정도 성우가 계속 이렇게 멘트가 나가는 그런 또 인포머셜 또 쇼핑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LG 쇼핑은 GS로 바뀌었고요. 또 예전에 전신 우리 홈쇼핑이 이제는 롯데 쇼핑으로 바뀌었고요. 공용 쇼핑이 있구나. 공용 쇼핑까지 하면은 20개예요. 예. 네. 근데 공용 쇼핑은 아직 뭐 녹화 채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와우, 20개네요, 채널이. 와, 꽤 많네. 네. 자, 그리고, 말 잘해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제가 4년 동안 GS에서 쇼스트 생활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프리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인데, 이제 어디 채널은 가고 안 가고 이런 게전 채널을 다 가요. 그러면은 뭐 후배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나요? 쇼호스트가 꼭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쇼호스트는 어쨌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아마 주변에 보시면 말을 어눌하게 해도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말이지만, 어쨌든 뭐 방송에서의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아나운싱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나운싱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팔려고 하는 의지, 뭐 의욕 이런 것들이 말에 이렇게 얹혀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좋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 연차수가 가면은 뭐라 해야 또뭐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말을 잘한다?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후배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말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방송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 잘하는 것하고 방송 잘하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TV에 나오시는 분 대부분 다 말씀 잘하시고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뭐 저희 3살 딸만 봐도 말 잘해요. 말 잘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근데 말을 할 때의 그런 목적,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통해서 이런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뭘 얻고자 하는지, 그런 목적을 하는 바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단순하게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걸 원하신다면 그건 아나운싱을 하면 됩니다. 발성은 이제 뭐 많잖아요. 서점 가면 발성 책도 있고 뭐 아나운 책도 많이 있어요. 아나운싱과 이게 목소리나 아나운싱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뭐 목소리 아니면 뭐 홈쇼핑 방송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뭐 핸들링이라든지 시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MD나 PD하고의 어떻게 뭐 연출력에 대한 아니면 상품 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방송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뉘앙스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럼 아나운싱. 그 다음에 내가 쇼호스트로서 방송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목소리에 얼만큼 마음을 담아서 그거는 몰입이고 의지고 의욕이에요. 그럼 얼만큼 상대방한테 어필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욕심이 있느냐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이거고요. 구독, 좋아요 좀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